이렇게 개방감이 좋아요. 제대로 자연을 느낄 수도 있고 차를 탔을 때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. 그리고 옆에 담배를 피시는 분이 만약에 탔다 그러면 창문을 열기는 약간 민망한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선루프를 살짝 열어주면 담배 냄새를 빨리 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. 그리고 만약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, 만약에 물에 빠졌다 이럴 때 이 헤드레스트로 꺼내가지고 창문을 깨기는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선루프 바깥쪽 방향으로 깨버리면 쉽게 탈출할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선루프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차박이나 차 클닉을 할 때 또 비가 왔을 때 이 선루프가 있으면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?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차박이나 차크닉을 할 때 이 모기장을 1열과 2열 창문에 해놓고 선루프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모기장을 쳐버리면 차 안에 답답하거나 열감이 확실히 떨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. 아무 생각 없이 겨울철에 선루프를 열었었는데 내일이 왔다 갔다 버퍼링을 일으키는 거예요. 그래서 겨울에는 절대 선루프를 열지 않도록. 이 선루프 여는 것은 이렇게 살짝 개방감 있게 여는 거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어버리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아시죠?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선루프가 살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뒷창문을 10cm 정도 열어주고 운전을 하게 되면 창문을 열었을 때는 머리가 날리고 시끄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쾌적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.